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으로 조사받던 최경희가 자살하면서 문건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최진영 최단비 변호사 나오셨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조수진 정치부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신동준 박사가 그 최경희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다가 가셨는데, 조 차장, 이거 진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제가 유서를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 동료인 한일경에게 하면서 편지 쓴 내용인데, 민정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저 신동준 박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민정비서관실이 조응천 비서관을 염두에 두고 한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가셨는데, 조차장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지금 뭐 조응천 전 비서관은 이미 4월에 물러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번 그 최모 경위가 네.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냐면, 네. 이 시중에 청와대 문건이 유포된 데에는 어떤 이 최경희가 문서를 복사해서 네. 유포하지 않았겠느냐. 네. 그러니까 어떤 유포의 당사자로 지목이 돼서 이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네. 자살이라는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이 유서를 보게 되면 의미심장한 부분이 이 현재 민정비서관실에서 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그 어떤 유출을 진짜 했다. 이런 네. 어떤 그 압박을 받았지 않느냐.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파문이 크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요 대목을 좀 어떻게 네, 결국은 해석하셨습니까? 이제 민정비서관실이라고 했지 거기에 누군가 특정하지 않다 네. 보니까 그런데 첫 번째 그러니까요. 그것을 봤을 때는 마치 수사에 한경위가 자백을 한 경우에는 어떤 선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뉘앙스로 해석했는 반면에 또 다른 견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사실 의혹입니다. 물론 뭐그 자살하는 과정에서 남긴 유서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겠지만, 과연 이와 같은 것을 한경위로부터 직접 들었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또한 의혹인 것이지 실체가 밝혀지기는 굉장히 어렵고, 과연 그런 제의를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것이 부당한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 사실 어떤 그 수사기관에서 그 수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부인을 했을 때에 자백을 해라. 그렇다고 하면은 선처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완전히 부당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반드시 그것이 단정적으로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그 사망하면서 썼는 유서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그 반대측에 있는 지금 한경위라든가 관련되는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논란이 또 커진다는 것은 결국 결론 없는 어떤 공방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미리 예단해서 이게 뭐다 이렇게 할 일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아니다 겁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최경희가 이제라도 우리 회사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 이런 결정을 한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이번처럼 힘없는 조직임을 통감한 적이 없다라고도 했죠. 네. 이번에 최경희의 유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최경희 스스로의 유서에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본인은 아주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문건 유출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이것이 수사의 초점이 본인에게 맞춰져 있다. 또 자살의 경위를 보면 구속영장 청구 기각됐습니다. 근데 기각이 됐는데도 그 다음에 문건 유출에서 그 다음에는 7인회로 넘어갔죠. 그러면 7인회를 수사하는 것을 최경희가 봤을 때에는 아, 이것이 곧 나와 또 연관이 되면서 결국 영장이 재청구되고 이 모든 책임이 또 나에게 넘어오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는 정말 이 경찰 조직에서 힘없는 일개 깃털일 뿐인데 결국 이 조직 내에서 힘이 없다 보니 내가 모든 걸 덮어쓰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유서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찰 분위기도 조금 흉흉할 것 같네요, 보니까. 사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 이제라도 회사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 이런 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렇다고 하면 왜그 본인이 회사를 명예를 손상시킨다라고 생각했던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마 본인이 어떤 진실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억울합니다고 하면 더더욱 그럴 테고 지금 얘기했을 때는
아마 그 정보 이 분실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이 있는지조차도 일반인들은 거기에 있지만 그것이 뭔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일로 인해 가지고 네. 그것이 경찰청 정보 분실이라는 것이 알려지고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에 예컨대 뭐 검찰과의 어떤 그 수사권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상당한 타격을 줬다는 그런 어떤 자책감이 상당히 컸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참 이게 일단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서는 사실은 이게 지금 자살을 할 정도 본인은 엄청난 그 심적 압박을 받았을 걸로 미뤄 짐작할 수 있겠는데 정말 근본적인 의미는 이게 좀 자살할 만한 정도의 어떤 그런 압박이었는지 그게 참 의문스러운데 어쨌든 그 진실이 좀 밝혀지길 바라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 콘서트와 관련돼서 직접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 나눠보시죠. 최근에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 양 왜곡 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이 모든 행위들은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대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네. 저희들이 대통령 발언을 좀 영상 편집을 했는데, 장기집을 하시는 것 같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오늘 뭐 동생 검찰 출석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치면서, 좀 심신이 편치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자, 이 신은미 씨 오늘 6시에 재조사를 받는 거죠? 어제 조사가 다 안 끝난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제 자정이 넘어서까지 조사를 받았는데요. 네. 그 밤샘 조사는 신은미 씨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재조사가 불가피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신은미 씨는 어떤 그 시민단체가 고발을 한 네.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지만 네. 그 종북 콘서트라고 명명한 언론에 대해서 또 고소를 했기 때문에 네. 고소인 신분의 조사도 받아야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2차 조사가 필요하다. 아. 예, 경찰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어제 그 변호사랑 같이 나오던데 남편 그 정 씨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예. 알고 있고요. 네, 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네. 그 언론 인터뷰 등에는 응하고 있습니다. 아. 어제 함께 출두한 사람은 김종기 변호사라고 네. 그 선임된 변호사입니다. 네. 자, 제 변호사님 네. 지금. 보수단체들의 그 테러 고교생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신은미 씨는 폭탄 테러라고 지금 규정을 하는데, 네. 이걸 또 뭐, 저, 구국지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뭐, 성금 모금도 하고 하는 그런 양상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 박 대통령이 그 비서관 회의에서 사회적 네. 갈등이다, 이렇게 그 표현을 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누구는 이른바 특히 그 보수단체에 있던 어떤 인터넷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네. 무슨 무슨 의사다, 무슨 무슨 열사다라고 하는 네. 반면에 그 반면에 누구는 결국은 폭탄 테러, 한번 폭탄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지금 그 보고 있는데요. 네. 결국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결국은 지금 그 신은미 씨 같은 경우에 본인이 그 우리나라를 위한 충정에서 했다고 하지만 결국 본인이 했는 말이 결국 이와 같은 사회적 분란이 일으켰다는 것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고 네. 결국 저는 그 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을 표현을 할 수 있고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 행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네.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은미 씨도 지금 국가보안법의 피의자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거고 지금 그 뭐 보수단체에서는 열사라고 하지만 그분 또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네. 그것이 결국 행동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도 저는 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 변호사님 지금 그런데 신은미 씨는 어제도 출석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한 20차례 토크 콘서트를 해왔다. 그리고 책에도 썼고 그 내용 강연 대학도 가서 강연도 했고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종북 콘서트라고 이렇게 난리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까지 강연이나 뭐 네. 책을 냈는데 가만히 있다가 왜 종북 콘서트라고 명명된 그 콘서트를 가는 것 같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네. 콘서트만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네. 그 콘서트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이 된 거죠. 네. 수사의 범위는 지금은 최근의 발언만을 수사의 범위로 보지만 네. 이제 수사의 범위는 저는 점점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인지 여부는 이제까지 했던 다른 모든 언행들에 비추어서도 함께 연관돼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신은미 씨는 지금 왜 이것만 문제냐고 하지만 그건 신은미 씨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것만을 문제 삼는 건 아니고 네. 이것이 수사의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보면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번에 그 종전에 냈던 보면은 제일 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책을 네, 냈는데 문체부 우수도서로 선정됐다는 네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재미있는 것은 최근에 네. 밝혀졌다시피 이분이 원래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제일 재미교포 아줌마 네. 또 북한에 가다 하는 책을 내려고 사실 기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토크 콘서트를 일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책을 프로모션하기 위한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네. 지난번 종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마 혼자 콘서트를 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문제되게 된 것은 본인뿐만 아니고 종전에 어떤 그 북한의 임의로 가고 기획 이른바 기획 출산이란 그 해서 의혹이 있어서 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까지 받았던 황선 씨란 사람과 네. 같이 어떤 콘서트를 하는 과정에서 네. 본인의 진술만 가지고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안 될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네. 그것이 두 개가 결합했을 때에 그 자체로 전체로 봐서 하나의 어떤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왜 나만 그래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상대방이 있었던 그 황선 씨와 어떤 그런 전체적인 시각에서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국회 현안질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신은미 콘서트를 언급을 하면서 야당을 종북 숙주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관련된 저 영상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눠보시죠. 새정치연합의 박모 의원님, 그분은 김정일 3주기를 맞아 조화를 전달하기 위해 방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김정은, 김정일 조화 배달하는 심부름꾼이냐고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근거도 없이 대통령을 중상모략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에까지 손을 뻗치는 것이 우리나라 제1야당의 현 주소입니다. 이러니까 종북 숙주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새정치연합은 정윤혜 씨가 이석기, 신은미, 황선보다 더 잘못했다는 겁니까? 새정치연합이 싸워야 할 상대는 정윤혜가 아니고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짧게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한바탕 그 네. 난장판이 벌어졌는데요. 네. 이 발언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은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왜 김정일을 만나느냐. 네, 말을 좀 가려서 하고 현안 질의에만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네. 문제가 됐을 때 그 즉각적으로 공식 대응이나 네.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그 홍익표 의원 알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은미 씨와 함께 공동 인터뷰를 하려고 했다 좌절이 됐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당 차원의 대응 뭐 입장이 네.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저 방송 모두의 우리 시드니 교포 학생 탈출 장면 모습을 예, 지금 영상에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명 한 명씩 탈출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교포 학생 한 명을 포함해서 다섯 명이 지금 탈출하는 그런 모습. 이 지금 영상을 통해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네. 우리 교포 학생이 어느 학생인지는 저희들이 지금 알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지금 다섯 명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 명째가 나와서 저희들이 관련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저 하여튼 다행인데. 네. 네,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그
블라인드를 처리했기 때문에 얼굴은 볼 수는 없지만 가족들이라고 하면은 그 뛰는 모습이라든가 네. 입고 있는 인상착의나 이런 걸 통해서 누구인지 아마 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가족들은 저거를 보면서 적어도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안도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다만 지금 안에 몇 명이 더 어떻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네. 대사관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지 네. 그 원인과 조치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나머지 분들도 다 구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